해방 60년. 한쪽에선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찾아나서,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거짓반환 소송. 친일파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서 땅을 찾고, 독립운동가 한 사람은 법이 없어 땅을 못 찾는다. 이건 도대체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열악한 보훈제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 소유의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 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24건이 제기되어 절반가량 승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근호의 손자 이모 씨가 1심에서 승소한 화성 일대의 땅입니다. 이 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화성시 남양동 5필지, 장안면 3필지, 동탄면 1필지, 그리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3필지 등 12필지가 자신의 소유라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차 도시개발구역에 접한 땅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인근 땅이 한 330회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때문에 지금 한 400만 원. 이근호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친형으로 한일합방 이후 법부 대신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 일제 친 강점 직후에 자기를 받죠. 그래서 이근택의 경우가 이제 자작을 받고 은사금 5만 원을 받고, 이근호와 이근상 형제는 그 남작 자기와 은사금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그 건물 뒤에서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땅은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과 1912년의 사정, 즉 일제로부터 소유를 인정받은 땅입니다. 친일의 대가로 얻은 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부분입니다. 이제 연초에 파악한 바로는 뭐 수십만 평에 이릅니다. 이근호, 일제시대 이근호의 토지가. 그래서 저희가 복원되는 이들 재산이 이들의 이제 그 친일 행각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찾으신 거구나. 그런데 증손자는 이근호가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나한테 친일 할아버지인데, 네. 버스대신을 하셨어? 네. 다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2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안에 뭐 친일을 할 때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우리 할아버지는 창수 개명도 하는 양반이 그 당시에 하면서요. 네. 네. 그리고 자기도 할아버지가 안 받으신다 그러다가 막판에 네. 제일 그 남작이 되는 거. 네. 제일 그 하이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근호가 사망한 1920년대에는 창씨 개명 요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남작이라는 자기도 공로가 큰 친일파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손부는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도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송 땅인데, 땅값도 아닌 소송 땅인데. 땅값도 많이 올랐고. 증손자는 언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네. 너무 과대로 다 막 내보내고 네. 사람 짜증나고 피말라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 씨의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는 13만 여평 중 시범 사례격으로 3,000평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유지 등 환수가 어려운 땅을 제외하고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범 사례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피고가 국가인데 국가 중에서 이제 산림청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그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원고 측 변호사들이 아주 전력으로 지금 뭐 집중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한일합방을 반대해 자결한 우국지사 민영환의 후손이 송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정말 진짜 뭐 얼굴 들고 당기는 게 참 용해요 그 사람들. 그잖아요 또 뭐 어디 또 소송한다고 또 나왔대. 민 씨는 문제의 땅이 원래 충정공 민영환의 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영환이 송국한 틈을 노려 송병준이 땅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인이고 모두 애들만 절망절망하고 저 밑에 있던 하인들은 전부 송병준이하고 같이 모두 이동이 되고 전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꾸미고 이중으로 팔았다고 그러고 민 씨는 100년 전 조상이 패소했던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거 진 거니까 안 된다. 그리고 100년 거니까 안 된다 이거야. 나는 100년 거래도 이거 증거가 그러니까 좀 시장에 떠들어야 되겠다. 찾는 것보다 더 우선.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한편 송 씨 측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승소할 경우 토지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체를 하라 해서 새로운 약정을 한 거예요. 30%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거는 30%에 대한 약정인데? 아, 그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물어요? 문서상으로 30% 되었대 있잖아요. 2001년에 그렇게 했고 2003년에 별도로 했잖아요. 최근 취재팀이 입수한 송병준 후손의 명함을 보면 그는 강남에 위치한 한 의료재단에 이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승소할 경우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약속이 실은 이사직을 보장한 이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재단에다가 땅을 전부 시사하겠다고. 공익으로 쓰겠다. 네, 네. 뭐 그런 거랑 네. 같은 거예요. 네. 그게 이 재단이에요.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기세가 갈수록 등등합니다. 조상의 부끄러운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매국의 대가로 얻은 땅을 되찾겠다며 여기저기서 나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대통령이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위헌이니 뭐니 시비만 벌이다 무산되기 십상입니다. 반면 독립투사의 후예들은 여전히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사들은 독립운동에 모든 재산을 바쳤고 그나마 일부 남겨놓은 재산마저 일제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3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안동의 권대용 씨. 시내를 벗어나 드넓은 들판을 지날 때면 감회가 새롭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쩌나 한 80리 정도 나무 땅을 안 밟을 정도의 땅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대용 씨 집안에서 소작을 줬던 문서입니다. 보면은 뭐 비 뭐 용심이 뭐 예? 노비 뭐 누구 뭐 누구네 하고 이런 식으로 예. 붙였다 하는 걸로. 할아버지 권규일 선생은 이 많은 토지를 모두 처분해 독립 운동에 나섰습니다. 문서죠. 예. 일본 선생이 대해 가지고 내가 모든 가진 걸 모두 이거 가지고 이것을 이래 뺏기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쓰는 거나 뭐 다른 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만주에서 일본군에게 무참히 살해된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독립운동 재정을 결제했던 도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애국지사의 후손이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손자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지금 안동 경안중학교에 지금 휴학으로 돼 있는가 그럴 거예요 아직. 2학년부터는 학교를 뭐 가려고 가면 뭐 돈 가져가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우리 학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안동에는 전 재산을 들어 독립투쟁에 나선 명문가가 많은데 특히 태계 선생 학맥 중 학봉 김성일 계열의 참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초대 의병장에 초대됐던 김흥락 선생.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은 문화생만 해도 60여 명에 이릅니다. 제자가 700여 명 중에 건국 훈장 받으니까 한 60명 돼요. 안동 지역 독립운동의 바탕은 바로 유학 정신이었습니다. 나라가 우리 저럴 때는 몸도 바치고 또 재력이 필요할 때는 재력도 바치고 이제는 일제된 천석되는 살림자라고 집까지는 다 날렸어요. 어이성 김 씨 집성촌 내앞 마을의 경우
마을 전체가 독립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의 지도자는 백하 김대락 선생. 그는 1907년 자택을 신교육기관인 협동학교 교사로 내놓았습니다. 여기가 1907년에 협동학교 처음 퇴실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협동학교 생겨가지고 일송 김동삼, 유인식 선생이 중추적 역할을 한 협동학교는 그야말로 안동의 독립사관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하여튼 있는 재산 뭐든 다 팔았습니다. 뭐든 다 팔았어요. 그 이외에도 우리 저번 만자식자 근암이라는데 오면 저 뭐 그러니 여기에 다섯 번 왕복하면서 가산 정리 남은 잔석다리까지는 넘어갔던 거예요. 하다못해 집 뿌리째 뽑아 올라갔던 거예요. 1910년 나라가 멸망하자 이른바 혁신유림으로 불리는 이들은 분통가를 부르며 나라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만주로 떠났습니다. 선부가 만주 들어가는 과정에서 압록강 척여 넘어서 해산할 정도 아주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부 손녀 다 데려갔습니다. 이 일본은 치하에서 여기서 손자를 못 넣겠다고. 이름을 일본 땅에서 안 넣고 여기 왔다가 통쾌하다가 통쾌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멸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곡 선고자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일송 김동삼 선생의 생가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한 선생은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송, 한일자, 남송자, 소나무, 한 소나무다. 변절이 없다. 한 소나무라는 겁니다. 변절이 꿋꿋하게 일평생 그대로 나가겠다. 그래서 호를 일송으로 건졌습니다. 만주에 가서. 누구보다 먼저 독립투쟁에 나섰던 일송 선생. 그러나 그의 가족은 누구보다 늦은 1989년에야 귀국했습니다. 그다음 후손들은 좀 삶이 어려웠겠네요.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방송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뭐 진작 해보면 하지 않습니까? 사람 먹고 돈 먹고 모든 교육 못 받잖아요. 백하 김대락 선생의 매부인 석주 이상용 선생의 고성 이씨도 대거 만주로 떠났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나 하면 서로 믿질 못하니까. 그 독립운동 동지가 아니면 결혼을 하질 못하니까. 항맥이라고 하는 시줄과 통원권이라고 하는 날줄이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왜 그 마치 그 권연망을 선이 끌고 가는 그 그물처럼 말이죠.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도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그물 한 자락만 끌어올리면 전체가 끌어올리듯이 만주로 가야 한다면 가는 거고요.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은 안동 지역 항일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석주 집안에 대한 일제의 탄압도 컸습니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요주의 인물 명단입니다. 석주 선생 집안 인물만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석주 선생 고택인 임청각을 가로질러 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기는 독립운동 뭐 종가집이다. 여론에 밀려 집은 살아남았지만 이 집안 장손 4대가 독립투쟁 과정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조차 남의 소유로 넘어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저택은 망명 당시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맡겨뒀던 것인데 4대가 희생되는 와중에 명의를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돌려달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자손이 60여 명인데 이미 3, 4대 내려가 버리면 동의해 줄 사람, 안 해 줄 사람도 틀림없이 몇 사람 정도 있고 몇 집은 외국에 이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60 몇 사람이나 그 자손들 몽땅 찾아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어.
애국지사 10여 명의 4대가 희생한 임청각. 그러나 국가가 이 집을 위해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 안동에도 보면 이육사 선생이라든가 전부 다 집 하나도 없어도 전부 다 갖다 세워놨는데 그렇죠. 이 집에는 독립운동가 10명이 가까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있는 집도 지금 바로 잡아놓지도 못하고 지금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활약한 독립투사들도 재산을 보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진한 씨는 조부가 독립투쟁을 하는 바람에 청량리 일대 5,000평의 땅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길도 아마 1,600평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제는 홍릉을 조성하며 정신의 땅이 홍릉에 속한다고 사정했습니다. 여기 우리 땅이고 여기 내 해자고 이 땅을 이 속에 있다고 해서 사정을 한 거예요. 거무렵 조부 정인호 선생과 두 아들은 형무소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정씨 집안 3부자 등 조직원 10여 명이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조부님 아버지 작은아버지 모두 붙잡혀갖고 조부님은 1년 반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당하면서 미결로 계시다가 5년형을 받아갖고 원산 형무소에 이감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신의 땅은 창덕궁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그 힘을 쓰지 못하게 그 형무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독립운동하고 관계 있는 거죠. 네. 더구나 5,000평 내에는 이미 매매한 토지 일부와 타인 명의의 산소 3개가 있었는데 이를 제외한 정씨 명의의 땅만 창덕궁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추록 후 정인호 선생은 면사무소에 질의한 결과 이 땅의 소유자가 정인호라는 서면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토지 조사 사업에서 사정을 받을 때 누락됐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경우들이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독립투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정인호 선생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해방된 뒤 정인호 선생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 정진환 씨는 해방 60도를 맞는 오늘까지 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탄원서를 냈지만 허사였습니다. 70년대 답변서입니다. 총무처의 답변은 원어처 소관이다. 원어처는 내 소관이 아니다. 재무부는 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근대식 등기제도의 출발선인 총독부 토지대장의 창덕궁 소유라고 기록된 이상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씨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해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일파의 자손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 땅을 찾고 독립운동가로 한 사람은 법이 없어 땅을 못 찾는다. 이건 도대체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매국노의 재산은 법이 뒷받침돼서 찾을 수 있고 독립운동한 사람의 재산은 법이 없어서 못 내준다. 이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나라지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도 땅을 찾아가는데 독립투사의 후예들은 부당하다는 소송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은 조선 총독부가 만든 토지대장을 유일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땅 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조사가 시작되던 1910년대 상황입니다. 친일파는 일제를 등에 업고 토지를 긁어모으던 반면 독립투사들은 수배나 수용 생활을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는 독립투사 피탈재산 반환법과 같은 특별법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뭐 또 위헌 어쩌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김영기 PD. 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분들은 이제 주로 민족주의 계열입니다만 좌익 독립투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 3.1절에 이어 이번 광복절에 좌익 계열 투사들의 일부도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의 경우에는
남들처럼 땅 찾기는 고사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서야 겨우 고개 들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광복 60주년을 맞은 어제 214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좌파 계열의 독립투사 후손들에게는 이번 서훈이 남다른 감격을 주었습니다. 이 원본입니다. 이 되겠나? 네. 이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사진의 주인공은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다냐 선생, 현숙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김다냐 선생은 3.1운동 당시 고향 김천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해 태형 90대의 형을 받은 강경 독립투사로 이후 상해로 망명,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을 통한 조선 독립을 위해 분투했습니다. 38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조선 공산당 창당과 재건을 주도하며 비타협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정말 산에 가서라도 진짜 소리 질러. 우리 할아버지 소원 받았다고 정말 그런 것들을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기쁩니다. 유족의 감개가 남다른 것은 그동안의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다냐 선생으로 인해 자녀들 대부분을 일본에 유학 보낼 정도로 부유했던 집안이 멸문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옛날 집터예요. 일제시대에는 그 어느 집보다도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장사도 못 치르고요. 저희 집안들은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밉비지요. 예. 들렁거리질 못하지요. 해방된 후에는 빨갱이 집안으로 낙인 찍혀 더욱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 일본 유학을 했어요, 그때. 그 시골에 왜요? 그 이런 모섬살이 한다든가 이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그 아무데나고 막 이래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렇게 바보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안 그래만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안 그래만 그 사상 때문에. 3대에는 딸만 낳아 대가 끊기게 됐지만 다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딸만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취직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항상 제재를 받잖아요. 네. 빨간 줄 끊는 거죠. 예, 예, 빨간 줄. 그것 때문에.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의 큰별 김철수 선생도 이번에 서훈을 받았습니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철수는 도합 13년 8개월의 수형 생활을 할 만큼 비타협적인 항일투쟁을 했고 해방도 감옥에서 맞았습니다. 13년 8개월 그 수형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면 되면 그 일본놈이 봐도 이건 외장 시야에서 보더라도 이건 항해운동가로서는 상당히 그 무겁게 본 거 아니겠나요? 그 공적이 없으면 그렇게 실형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혁혁한 항일투쟁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해방 후 산속 움막에서 남은 일생을 보냈습니다. 1948년 이후에 건설이 된 대한민국 정부에 외정 치하에서 그 친일을 하던 아주 거물들이 거기에 참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 정부 초기에. 그 사람들하고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거기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정치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절친한 동료였던 여운형의 암살을 목격한 후 낙향했습니다. 이후 86년 세상을 뜨기까지 스스로를 감옥 같은 운막에 가둔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데려다가 그냥 총을 쏘아치기도 그만요. 그때 그런 때요. 그런 칼날 같은 세상을 내가 살았어. 몇십 년을. 아이고. 세상을 버리다시피 했지만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난과 감시 때문에 후손들은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이 근처가 전부 밀정이요. 그전에 밀정이지 밀정이다고. 이제 지석에서 이제 다 박아놓은 거요. 가지고 그 집에 손님이 드나들면 다 보고 오라고 그래. 다 보고 있죠. 사망한 후까지도 비석의 일생의 행적조차 새기지 못할 정도로 주눅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비문을 그 당시에는 여기다가 그분의 업적을, 공적을 여기다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약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여기다 공적을 썼다고 한다면 아마 이 비석이 철거가 됐을 거예요. 지난해 비로소 후배들이 추모비를 세웠으나 그마저도 애국지사란 문구 때문에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왜 애국지사냐, 이게. 사회주의자인데 공산당인데 왜 애국지사라고 썼냐. 그래가지고 상인용사 단체에서 와가지고 그걸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철거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런 분을 포상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준다는 상훈법, 또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상을 주는 거라. 이 같은 정서로 인해 애국지사 묘역은 좌파 계열 독립투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반면 우파 계열 인사들 일부는 상당한 친일 혐의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고 애국지사 묘역에 묻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중 다섯 명은 서훈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그것이 서훈의 형평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쪽에 가까운 편들, 자기 편들만 애국지 않고 그 아닌 쪽에서 더 훌륭한 독립운동을 했어도 그것은 무시하려고 하는 일종의 항일 독립운동을 독점하려는 편협된 생각이었죠. 그것을 구별하려니까 현재의 잣대로서 과거의 행위를 똑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저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렇게 한 거죠. 심지어 심사위원 중에도 친일 혐의자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비타협적인 투쟁을 했던 좌익계열 투사들의 공적을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서훈 대상자가 9천 명이 넘도록 좌익 독립운동가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좌익계열 독립투사들은 단지 타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현붕 씨 형제는 한국전쟁 와중에 가게터를 잃었습니다. 좌회전 앞접이 같은 놈들이 권력을 빼앗아가는 기라. 그 당시엔 우리는 말도 못했어요. 시장에 와서 얼굴도 못 뜨고 다니는데. 아, 왜요? 사상적으로 뭐 그 사상? 사상적으로 그랬어요, 그 땅에. 이 씨의 조부는 조선 공산당 재건을 주도하며 항일 운동을 펼친 이준태 선생. 문제는 혁혁한 항일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 전쟁 와중에 월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가게터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누가 가게터를 차지했는지 토지 건물 대장을 열람해봤습니다. 토지 건물 대장은 8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해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지 모르는 일본인을 거쳐 네 번이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토지 건물 대장은 작성이에요. 1980년대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그것이 있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하다시피 돼요. 수소문 중 가게터 바로 뒤에서 50년간 살아왔다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이제 와가 이래 이제 와서 따지 뭐연. 요 앞에 요 집은 어느 분이 지었다고요? 성함이가 씨. 그 언제쯤? 언제쯤? 모르지 뭐. 한 오래돼가지고. 6.25 지나갔죠? 6.25 지나갔지. 여기 그 좌우익이 한창 그 대립하던 시기에 상당히 극렬한 그 우익을 하던 분들이 어쨌든 그 집이 이 그 그러한 사람들 명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후손들은 더 이상의 추적을 망설였습니다. 이준태 선생 역시 월북을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겁밖에 안 나지 뭐. 그런 게 무서워서 이게 찾아보기는. 그렇죠. 근데 김영삼 때들은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지역 자체가 무섭다네요.
지금도 그런 게 좀 무서우신가 보죠? 아, 젊지죠. 혹독한 이념 대립의 피해를 겪은 좌파 계열 독립투사들의 후손에게 서훈은 투쟁의 보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남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일종의 자격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태 선생과 함께 안동 지역이 낳은 대표적인 좌파 독립투사인 권호설 선생은 지난 3.1절 서훈을 받았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옥사할 정도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정에서 세상 위에 올라서서 야인들 너가 우리를 어떻게 심문하느냐. 언젠가는 우리가 너희들을 심문할 것이다. 막 이렇게 호통을 쳤대요. 그만큼 좀 강한 어리였던 모양이죠. 아파트 수위로 일하는 대용 씨는 아직도 훈장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어렵게 살아온 독립투사 후손의 삶이 너무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오늘 제가 어렸지 않습니까? 네. 나의 지금 생업인데 이거든. 네. 그래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경향이 많다. 지금조차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하기도 그렇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년간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58%가 무직, 19%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력을 보면 중졸 이하가 44%, 대졸은 13.8%에 불과해 후손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력과 직업이 이렇다 보니 후손들은 당연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25명 중 59%인 133명이 자신의 생활 수준이 하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괜한 푸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독립투쟁의 대가가 가난의 대물림이라면 앞으로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과 그 부통령 두 분만 서훈을 받았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네.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오랜 망명과 투옥으로 대다수 독립투사들의 가정경제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국가가 그 2세들의 최소 생계나 교육만이라도 책임져줬더라면 그 후손들의 삶이 오늘날처럼 처참한 상황에 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 후에 바로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15년간 보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박건식 PD, 이 늦지막히 시작된 그 보훈입니다만 그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제대로 된 분들한테 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서훈을 하고 난 지 한참 뒤에 친일 혐의가 밝혀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유골이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돼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애국지사가 세상을 떴습니다.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다는 것은 존경의 대상일 뿐 아니라 후세에까지 숭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족들에게는 그만한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지사 묘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골이 묻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최재형의 묘입니다. 러시아 일대에서 독립투쟁을 벌이다 순국한 최재형 선생은 1962년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에 묻힌 유골이 최재형 선생의 유골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유족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정손자는 보훈처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훈장을 회수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묻힌 혼자 계신 상태에서 보훈처에서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회수를 해봤는데 점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도 혼자 그렇게 당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막말로 얘기해서 좀 심적이 있고 저거 쓴다가 행정소송을 걸고 했긴 했을 거예요. 훈장을 회수한 기관은 서울지방보훈청. 62년 서훈을 준 후 손자 최 씨가 생존했던 84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10년간 독립유가족으로 대우하다가
느닷없이 훈장을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최재영 씨의 유족이라는 분이 이제 새롭게 또 그 참 이 일을 제기해 오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검토하게 이제 됐겠죠. 서훈을 준 지 30여 년 만에 진짜 유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후손으로 자처한 사람은 최발렌틴 씨로 자신이 최재영 선생의 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발렌틴 씨는 취재진에게 훈장증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한국의 최모 씨로부터 회수한 훈장증이었습니다. 당시 훈장은 회수하지 못해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발렌틴 씨는 한국의 최모 씨가 최재영 선생의 명예를 훔쳤다고 훈계했습니다. Появился какой-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ыдает себя за потомка Чжихена вообще. Подумал, как так можно вообще? Вот. 모스크바의 고려인 문화회관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의 동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최재형 был настоящий патриот своего народа. Он верно служил корейцам, живущим в России. 최재형 선생은 함경북도 경원 출신으로 9살에 형과 함께 이곳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항해술을 익혀 이후 상당한 재산을 모은 뒤 한인들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이후 상해 임시정부 재정총장까지 부탁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он был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российский подданный, российский волостной старшина, официальное лицо,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н был партизан, организовал. Он в России был, он самый богатый был человек в Приморье был вообще. У него был пароход, у него была недвижимость большая. 최재영 선생은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사남 7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발렌틴 씨는 최재영 선생 후손들의 족보를 상세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11명의 자녀가 모두 러시아에 정착해 살았고 후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한국으로 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렌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해 줄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생존해 있다며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정인은 93세의 엘리자베스 할머니, 최재영 선생의 막내딸이었습니다. Говорят, что вот тут у нас родственник какой-то появился был, еще брат был у вас, который остал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стался. Никого там нету, это ложь. Да? Не так, как ты. 할머니는 고령임에도 가족들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Я был один человек, вот один из самых старших был Петь, я его не знал, я его не видела, потому что он в 14 году умер. 할머니는 최재영 선생의 유물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조선 사람이 아니고선 사용하지 않는 젓가락과 인감이 잘 보관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최재영 선생의 마지막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вот он выхожу на улицу, смотрю, стоит папа. Вот так руки назад. Я не понимала, что он уходит совсем. Я же не знала. Я не знала никогда, что это последний раз я его вижу. Я не знала. Я думала, ну стоит и стоит и все. 몇 년 뒤 최재영 선생의 유골을 찾아가라는 통보가 왔으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국지사 묘역 최재형 선생의 묘에 묻힌 유골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최재형 선생의 묘적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묘적구에는 이 무덤이 1970년 조성되었고 유골을 안장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통상 이제 그 유족이 저희한테 국립묘지 그 안장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현충원에다 안장 요청을 하게 되죠.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유골 확인은 어떻게 그 유족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죠. 유족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통상 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걸로 해서. 예. 묘지 조성의 주역은 손자를 자처하다 84년 사망한 최모 씨였습니다. 최모 씨와 최재영 선생은 어떤 관계일까? 제적 등본에는 최재영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최모 씨 가족들이 분명히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최경 선생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성자 여자요? 네. 아, 그럼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최성자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아버지가 넘어오셨으니까. 아, 최성 선생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그럼 시베리아에서 다시? 네, 골칸 거치다가 그 저기 때 넘어오셨는데, 유탄때 때. 호적상의 최성녀는 최씨성의 여인이라는 뜻. 그런데 손자는 이 최성녀를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961년 이전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사후퇴 때 월남했다는 최모 씨는 1961년 본인이 최재형의 손자라는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취적 신고에서 편적이 된 거죠. 그 요 전에 호적은 없어요. 이게 최초. 그럼 이게 취적 신고를 하려면 동양인 두 명의 보증이 필요했지만 당시 푸마시 보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정확한 자료를 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보증인 두 명을 세워가지고 지금 해주는 지금 입장이에요. 대체로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는 자랑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모 씨는 최재형 선생과의 관계를 국난으로 남겨뒀을 뿐 아니라 지인들도 최모 씨가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모 씨 할아버지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연에 무슨 기관이 무슨 누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 최모 씨 할아버지가 뭐 국립묘지에 붙여있다. 예,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아, 저기 MBC에서 최모 씨 집안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가짜 후손 생생한테 누가 연금을 먹고 있다. 아니 그때 이제 소중히 아버지 돌아가신 상태에서 와갖고 그거가 자기네 후손이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고 그때 되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고 있었으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혜택을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야 그럼 같이 가라. 우리 그거 알았어요. 아들과 손자 등 이대로 한정된 보훈 혜택이 끝난 이상 후손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최재형 선생의 유가족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입니다. 최재형 선생의 자녀는 러시아의 최엘리자베스로 바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증손자는 여전히 한국의 최모 씨 일가 이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훈장을 회수했고 유골의 진위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 문에는 손자 최모 씨의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지방보훈청은 최모 씨 관련 수리의 공개를 거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그 개인의 예. 그 개인의 그런 저 그 해당되는 개인 그 그 인적 사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그렇죠. 그게 또 뭐 후손들도 그도 가족도 있고 한데. 예, 그러니까 이 보훈처가 자녀는 이 러시아의 최엘리자벳 할머니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죠? 근데 손자하고 증손자는 이 거짓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최 씨들로 그대로 놔두었고 또 이 관련 서류는 공개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유족을 인정했으면 허위 신청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할 텐데 보훈처는 적당히 듣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유골을 계속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재형 선생께서 지하에서 보훈처의 이런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 8.15 민족대축전 북한 대표가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다름 아닌 애국지사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국지사 묘역에 누군지도 모르는 유골과 친일 혐의자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훈 정책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후세들이 본받을 만한 표상을 제시하고 언젠가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떵떵거리는 전례를 대한민국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전례가 앞으로 무슨 불행을 가져올지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친일을 단죄하고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보살피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